나가자. 이제 지금 나가자. 와! 대박! 포스터.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? 일단 차를 진짜 예쁘거든요. 근데 한 가지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. 싱가포르에서 온 일레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제가 너무너무너무 타 보고 싶은 차가 있는데 오늘 드디어 시상하러 왔습니다. 드디어! 짜잔! 저 되게 좋아요, 차를. 아, 진짜 너무 타보고 싶었는데. 제가 원래 그 차 살려고 했거든요. 드디어 왔다. 다 갖고 싶다. 이것도 갖고 싶고, 그것도 갖고 싶고, 이것도 갖고 싶어. 이 차예요? 와! 와, 너무 예뻐! 와, 너무 예쁘다! 아, 너무 예뻐!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온 첫 번째 SUV 모델이고요. 네. 고객님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BV8라는 모델입니다. 진짜 크다. 만져도 될까요? 완전 스무스하다. 되게 고급스럽다. 고객님 안쪽에 한번 타보셔도 되거든요. 차를. 그래도 돼요? 네. 와 대박이다 진짜. 두근두근두근두근. 오 마이 갓. 너무 고급스러워요. 진짜 예쁘다. 진짜 뭔가 회장님 탄 차의 느낌? 정확히 보셨고요. 그쵸? 네네네. 차량 내부는 약간 유러피안 스타일을 겨냥을 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색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아 제가 이거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? 와 크다. 핸드폰 필요 없겠네요. 네. 어 이거 진짜 편하는데 너무 고급스러워요. 이게 제가 처음 봤거든요. 이거 너무 이쁜데. 평소에 운전 자주 하세요? 저 진짜 차 없으면은 다닐 수가 없어요.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게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일단 이 차를 타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. 제네시스는 든든한 거 유명하니까 일단 크고 든든해 보이잖아요. 일단 크잖아요. 일단은 SUV를 좋아하세요? 저 SUV 좋아요.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해도 되나요? 아, 그러니까 남자애랑 비슷하잖아요. 등지 크고 든든하잖아요, 이런 거. 뭔가 보호돼 있는 느낌? 사고 같은 거 나도 별 걱정 없는 것 같은 느낌? 이상형이 마동석 같은 분이시고. 아직 싱글이야. 어, 맞아. 이거 마동석 같아요. 제가 이거 타고 나간다. 계산해주세요. 계산하고 제가 타고 나갈게요. 나가자. 이제 지금 나가자. 좀 운전하게 해주세요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이제 우리 나가볼까요? 아, 너무 신났어. 이 차예요? 자 이제 타볼게요. 가자. 와 진짜 좋다.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. 아까 전시 차량은 다르게 그 거의 모든 옵션이 다 적용된 차량입니다. 그래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. 고객님 만약에 목적지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다 연동이 돼서 설명을 해주고 운전석에서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네. 아마 정보 보이시죠? 무슨 작은 와 이것도 있구나. 내비 네,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연결이 돼서 이거는 풀 LCD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 이거 제일 신기해요. 네. 지금 이거 완전 3D인데 이거? 3D로 보여주는 거예요. 와 대박! 와우! 비키스야! 이거 뭐예요 이게? 내비게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서 이거 돌리면은 이렇게 와. 스크린 대신에 이거 너무 부드러워. 이거 중독성 있답니까 이거? 계속 이렇게 돼요.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운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나 같은 사람 여기 사운드 시스템은 어떤지. 네. 와우 오 좋다. 베이스 장난 아닌데 이게? 예.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사운드 시스템이에요. 제가 시승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변속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. 브레이크를 밟고 그 돌리시면 되거든요. 저 돌리면 D로 바뀌고 N. N reverse. 아. 그다음에 다시 주차로 하실 때는 네.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주차. 바로 주차하는 거고. 오 좋다. 고객님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센터 콘솔이 너무 넓어서 운전석이 좀 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네. 이게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차량이기 때문에 다리를 오른쪽에다 기대서 좀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어요. 네. 필요하실 때 이것도 있구나. 네네. 이거 장난 아니네. 이거 진짜 좋다. 쪽벌람처럼 있으셔도 되겠네. 쪽벌람? 아 이렇게? 이건가? 가보겠습니다. 와우 누나 믿어. 어 미안해요. 저는 지금 탑 지금 깜빡이 한번 다시 켜주시겠어요? 깜빡이 이거요? 탄식은 차선 옮기죠. 오! 와 이거 너무 좋다. 이거 꼭 찍어야 돼요. 레인 체인지 너무 스무스하게 하는데. 오 스타트 어때요? 힘 좀 센데? 오빠네 오빠.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.
빨리 가고 싶은데 차가 너무 많아서 너무 천천히 가고 있는데 달릴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아, 못해요. 너무 좋은데? 잠깐만. 부드러워요, 일단. 핸들 좀 되게 부드러워요.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? 일단 차를 진짜 예쁘거든요. 근데 한 가지 아마 저만 아니고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걸요? 밝은 톤이 좀 좋았는데 빼 같은 거. 밝은 색상 가죽을 선택하실 때 네.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을 지날수록 변화하는 것? 그게 가죽의 또 매력이거든요. 시간이 지날수록 네. 가죽도 함께 변화한다는 것으로 나랑 함께 나를 먹어 나의 흔적 네, 그렇죠. 나의 흔적이 남는 거 너무 갖고 싶어요. 갑자기 설명 너무 잘했다. 때 나도 갖고 싶습니다. 확실히 일레인 씨가 밝은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쵸? 네, 앉았을 때 이렇게 GV80랑 잘 어울려요. 운전면허 어디서 따셨어요? 한국에서요. 한국에서 처음 딴 거예요? 네. 싱가포르 들어가면은 제가 운전 못해요.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 택스가 굉장히 세다고 들었어요. 너무 비싸요, 싱가포르는. 무조건 다 돈이요, 진짜로. 그 병원 갈 때도 뭐 3, 4천이잖아요. 싱가포르에서 한 번 가잖아요. 그냥 얼굴만 보고 3, 4만원? 싱가포르에서 네. 차 사면 세금이 얼마 정도예요? 한 대를 사면 거의 두 배 정도를 지불해야 된다고. 네, 맞아요. 만약에 이게 8천이면은 1억 6천 내야 돼요. 일단은 싱가포르 작잖아요. 이게 누구나 면허 따고 누구나 차를 살 수 있으면 답이 없어요. 길이 쓸 수 있는 돈이 내야 돼요. 한국에서 살면 차 있는 거 더 편하고 싱가포르 있으면은 차 없을 때 더 편해요. 발레 같은 거 없거든요, 우리나라에서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디 밥 먹었거나 3,000원 드리면 발레 해주고 주차비 안 나가잖아요. 우리 무조건 주차비 나가요. 공수증 내면은 없어요. 한국에만 있는 거 같아요, 그거. 싱가포르에서 운전할 거면은 못해도 한 달에 한 200 나갈걸요? 무조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. 그래서 택시 타는 사람 되게 많아요. 싱가포르에서 이 택시들이 다 현대 거예요. 아, 진짜요? 다 현대 거. 이거요. 네. 택시들이 다 저거예요? 네. 그래서 우리 뭐 한국 차 같은 거 어떤 느낌인지 없어요. 어렸을 때부터는 봐왔기 때문에. 뭐 치승이 끝나시네요, 이제. 너무 싫다. 여기 앞이 아니에요. 차를 너무 많아서 어떻게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뭐. 근데 나름 좋았었어요, 제가. 좋아하셨습니다. 아!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요. 차박 할 수 있을까요? 아니, 큰가요? 네네, 가능해요. 야, 이거 요즘에 사람들이 차박 많이 하잖아요, 이거. 너무 커요, 이게. 버튼이 있어서 지금 옵션 방식이 많은 사람들이 와. 무섭히고 고객님 진짜 크다. 하셔서 누워서 차박도 가능합니다. 대박. 이거 침대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은데? 네. 이거 너무 좋다. 그리고 일단 딱딱하지 않네요, 이거. 매트 만약에 없어도 그만큼 부드럽다고요, 이게. 와, 이거 봐라. 이거 너무 넓어요. 이거 장난하려니까 이거.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넓어요 이게. 그 이케아 가신 분 되게 많잖아요. 배송비가 되게 비싸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배송비가 주고 근데 이거는 절대 배송비 줄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다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. 그쵸? 너무 좋다. 이제 좀 잘게. 일어나세요. 네. 아 네. 아 죄송해요. 너무 편해서 그랬어요. GV80은 진짜 역시나 내 생각하는 거랑 똑같았었어요. 너무 넓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고급스러워요. 타는 순간 자기 부자 되는 기분? 그만큼 너무 예뻤어요, 진짜로. 나중에 더 많이 시상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의 내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이 제네시스 GV80 리뷰하는데 좋아하면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구독해주세요. 오케이, 바이. 닫아주세요. 닫아. 안녕!